별로 솔직히 나온 것도 없어요. 그냥 야당 의원들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민원사주 했냐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. 그냥 딱 하나 나왔어요. 봉지욱 기자가 자기 불법했다고 자백한 거. 아니 본인이 본인이 예, 우리 증인 참고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시간 갖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드려 좀 송구스럽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심위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따로 국감을 해서 뭐 전례도 없이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별로 솔직히 나온 것도 없어요. 그냥 야당 의원들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민원사주 했냐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. 그냥 별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어요. 증인들 얘기도 마찬가지. 딱 하나 나왔어요. 봉지욱 기자가 자기 불법했다고 자백한 거. 그거 딱 하나 오늘 새로운 거 뉴스가 나온 거예요. 언론인들도 이거 잘 상황 파악해서 내일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니 본인이 본인이 아니 내가 희망이라고 그랬지 지침을 내렸어요? 어느 시대에 살길래 그런 얘기를 하세요? 김우영 의원님. 예. 아니 잘 보도해 주시라고요. 예, 봉지욱 기자는 분명히 자신의 불법을 자랑하듯 자백을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심이 국감에서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 기사나 막 몰아서 쓰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 본인이 알아야죠. 그렇게 기고만장, 아까 그 동영상 제가 다시 보니까요. 기고만장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누굴 믿고 그런지 모르겠어. 그런 기사를 써놓고. 참 한심합니다. 정말. 그리고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유일임 위원장님 최민희 예. 위원장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. 이게 왜 한 명만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게 만든 의혹을 받느냐는 취지의 일종의 질책성 말씀을 하셨어요.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예요. 한 명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했고 그리고 저 위원장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해서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.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어떤 때는 뭐 민원이 뭐 4천 건, 5천 건 들어온 것도 예. 있고 어떤 건 한 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 심의는 똑같은 심의 강도로 합니다. 저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날 그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, 예. 뭐 그렇게 추정하고 또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.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별도의 사준 없었다? 예, 예. 명확하게 예. 없었다. 그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지금 제시된 게 있어요? 시켰다는 근거. 그냥 맞습니다. 가족이 했다는 것까지는 나온 건데 그 거기에 사주를 했다는 그 근거가 나온 게 있어요? 없습니다. 제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사주한 사실 자체는 없는 거죠. 가까운 분들이 한 건 맞고. 전혀 없습니다. 예.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수사 결과도 나온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아까는 그 김만배 신학님 언론 보도가 왜곡된 거는요. 삼척 동자가 봐도 다 알아요. 거기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싹 이렇게 해놓고 불리한 건 싹 지워가지고 마치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이를 봐주는 바람에 대장동 대출이 일어나게끔 보이게 딱 기사를 썼어요. 그 사실이 아직까지 입증된 게 없습니다. 그런데도 그게 사실인 양 얘기를 해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보도를 한 것도 언론사가 뉴스타파가 처음에 보도한 거는 뭐 그 사람들이 그만한 책임감이 사회적 책임감이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그만한 책임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는 MBC까지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 언론사 그리고 전 세계 언론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, 저희들이 그때 심의했던 거는 그런 떠도는 녹취록을 갖다가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. 그죠? 예. 그리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까도 계속 뭐 확인된 게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갖다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아까 저한테도 계속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뭐 최상명 사건은 뭐 확인된 거 있어요? 1심 판결 나왔어요? 근데 그거 갖고 특검하자고 이 난리를 치고 탄핵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민주당이 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 그 행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. 제가 볼 때는. 예? 이거는요. 진영을 떠나서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된다고 국회 과방위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갖고 이걸 이 문제를 대해야지 나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괜찮은 거고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. 그리고요. 그 민원인 명부를 유출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죠? 아, 명부를 유출한 게 핵심이 아니라
핵심이 민원을 사주한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까 민주당에서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. 왜 동의하기 힘들어요? 왜냐하면은 설령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수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외부에 불법으로 유출한 것은 이건 국가 공인 민원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했죠. 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유재수 이 관련 비리를 제보했고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. 판결로. 그런데도 유재수 씨의 김태우 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직이 박탈되는 형을 받았잖아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불법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. 목적이 순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수하다고 본인들이 믿더라도 그 방법에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. 그죠?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게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